삼성 직화 오븐 사용이 처음인가요?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HMR 간편조리 기능으로 가정 간편식을 조리할 때는 먼저 석쇠와 발열팬 위에 조리할 음식을 올리고 HMR 간편조리 버튼을 누르세요. 매뉴얼과 쿡북에서 조리 시간을 참조해 조절 버튼을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간편조리가 시작됩니다. 직화오븐 기능으로 요리를 할 때는 먼저 직화오븐 버튼을 누르세요. 200도씨 온도 표시가 깜빡일 때 조절 버튼으로 원하는 조리 온도를 설정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조리 시간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조리가 시작됩니다. 쿡북을 따라서 자동 조리를 할 때는 스마트 쿡 기능을 사용하세요. 조리할 요리 재료를 오븐에 넣은 후 스마트 쿡 버튼을 누릅니다.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자동 조리 번호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셰프의 요리와 같은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자동으로 조리해줍니다.